일요일 시작됐습니다. 지금 일어났어요. 아침마다 마시는 아포칼립스 퓨리인데요. 독극물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부스터예요. 저는 이걸 영양제 느낌으로 먹는데 맛도 거부감 없고 왠지 이걸 한잔 하면 하루가 개운한 느낌입니다. 오, 자연 그 자체. 오. 헬스장 왔는데 오늘 안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꼭 차를 사세요. 뚜벅이는 고달픕니다. 농구하러 갈 때 차가 있으면 정말 편하겠죠? 그리고 데이트할 때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참,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고요. 원래는 혼자서 버스 타고 체육관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친구 차를 얻어 타러 여기 왕십리까지 왔습니다. 덕분에 좀 편하게 갈 것 같습니다. 아침에 헬스를 못 하거나 좀 아쉽지만 뭐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죠. 도착했습니다. 비 온다. 안 돼. 아, 죽된다. 브이로그야? 브이로그. 유통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디스코드로 몇 시간 동안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고 정중한 내용이 항상 많이 보는데 좀 오바가 심해. 아, 오바가 심해? 오바가 심해. 오, 통찰 뒤지는데? 그 국회의원 영상 할 때부터 많이 봤는데 오, 오바가 심해. 자, 이제 운동하기 전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자를 위해서 커피는 제가 사도록 할게요. 주차, 남자의 주차는 후진 주차 보여줍니다. 바로 그냥 후방으로다가. 와, 원큐인가요? 아씨, 틀렸어. 아, 원큐 아닌가요? 아니야, 거꾸로서. 아, 두 번 만에 주차를 해버립니다. 카메라 보고 씨, 긴장했어. 써야 돼. 아, 내가 산다고. 써야 됐고? 써야 돼. 빨리 쓰고 싶어. 기운이 안 좋아.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뭘 찍어줘? 아침에 너의 사실 상태를 봐야지. 나도 되는 거야? 너 나도 해. 난 나도. 그렇지, 난 나서면 돼. 아침에 희망. 이비 샤워 이빨 했네. 샤워 안 했어. 근데 요즘 근데 많이 씻긴 해. 하루에 한 번씩 씻어. 스타벅스에 그 돈가스 샌드위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포크 커틀리. 그냥 그러네요. 브이로그. 준영아, 곱창전골 싫어? 존나 싫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준호야? 집에 가면 돼. 우리는 다 가잖아. 세상 제일 싫은 곱창. 이 새끼 단체 정신 없어? 아, 단체 생활이다. 아니, 이것도? 그때 먹었던 거 있잖아. 뭐, 방가 떼가서 아이러더집 가자고. 어? 알곱창. 부슬러도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야, 간단해. 너만 가. 너만 가. 간단해. 너만 가면 돼. 지금 주차 정산 중입니다.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아우 씨, 어떻게 내리지 이거? 아우. 헬로. 운동하러 왔습니다. 운동이 시작될 것 같군요. 준호야, 내 가방 네가 챙겼어? 내가 챙. 아, 그래?
농구 끝나고 지금 이제 씻어야 됩니다. 여기가 일요일마다 농구하는 곳인데 오늘은 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네요. 아, 르브론 제임스 안녕. 플레이오프 일라 딱. 지랄을 한다. 아, 곱창 전골 먹자. 야, 좋아. 아니 민주적으로 네가 어? 대리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며 아까. 아 그거 하지 마 미친 새끼야. 그거 하지 마 정치 하지 마라. 아 고대 고대 씨바 눈치 없지 씨바 짱깨랑 곱창 전골 먹으니까 곱창 전골 거친다. 아 생일인 사람의 말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바람 빼면 그래가지고 좋은 걸로 나오게 내가 여자친구 구함. 지금 다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네 얼굴 나와. 감성파이 나머지 내 커피 사야겠다. 이렇게 남자들의 계산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커피를 사든가. 야, 카페 가는 거야? 어, 카페 가야 돼. 자,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자, 술 마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역시 잠잠합니다. 나라니까. 데이라 자매가 쿨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질척거리지 않는 깔끔한 테리 한 방에 한대. 형 셀럽이에요. 테리 간다고? 나도 셀럽하고. 난 아이스 헤즐넛 커피. 테리 또. 아, 나 뭐하지? 나 그냥 아메리카노. 커피 7잔 시켰습니다. 오, 자리가 개 좋아요. 이 선글라스가 이 카페에 있던 선글라스입니다. 어때? 나 잘 어울려? 인서트. 아 비켜. 아 비켜. 씨. 피니쉬